오, 죄송해. 어머, 어머. 어때, 어때요? 어, 죄송. 좀 야유이셨네. 거의 싱크로율이 한 80만 5%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밑으로는. 오. 전체적인 어떤 그 피지컬도 배가 살짝 나오고. 아, 많이 나왔어요. 네, 배가 나오고 눈도 좀 튀어나오고.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예. 닮은, 어디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오, 예. 아유, 황재성 씨. 오, 예, 아유. 자, 오늘 모신 분들은 공통점이 바로 유명인을 닮을 거. 자, 첫 번째로 우리 황재성 씨. 황재성 씨. 다음 출연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닮은 꼴 출연자. 어, 나도 모르, 나도 지금 본 적 없는데 누구지? 사실 전 누구, 운동선수? 옛날에 두, 어, 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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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 어, 비슷하다. 어, 비슷해. 에이, 정말. 삼유빈입니다. 타코스타 신유빈 선수 닮은 거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버튼까지는 손이 안 가는데 아직. 삼유빈이니까 뭘 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제 태무에서 산 신유빈. 아, 태무에서. 오, 오, 여기 있네. 와, 태무에서 산 신. 야. 1스가 터졌어요, 조회수가. 아침에 봤을 때 907만. 우와. 서울 인구가 다 봤단 얘긴데? 와. 천만 되겠네. 자, 다음 출연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닮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 자, 이어서 개그계 살아있는 새바닥 지상렬 선배님 당. 오! 어, 선배님! 어, 당. 오! 저희 놀랐던 거야? 놀랐던 거야? 와, 그러자. 와. 아이고, 선배님! 오, 예. 어머! 어이구야! 어이구야! 동생 아니에요, 동생? 아, 가족 아니야? 어이구야! 지하렬입니다. 예, 오늘 목줘서 타종 한번 쳐보겠습니다. 상렬형이랑 연령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혹시 70년생이세요? 저 87년입니다. 87년생이요? 그게 더 놀라운데? 네, 옛날부터 쭉 이 얼굴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닮으신 거예요, 진짜로? 최근 들어서 저희들 TV 보면 아빠 TV 나온다고. 어, 제가 최근 TV 나온 적이 없는데 그걸 왜 그래?